먼저 이거부터. 자, 보내줬던, 카톡으로 보내줬던 거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래요? 대절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동사라고 해놓고 설명은 뭐 삼형식 문장에서 목적으로 대절을 수반할 수 없는 동사에는 뭐가 있는데? Ask like, want, teach 등이 있대요. 뭔 소리냐? 뭐그 뒤에 뭐 주저리주저리 돼 있는데 여기 정리하면 자, 대절은 여기서는 형용사절이 아닙니다.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고 겉 만드는 대에 대한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 goes there라는 완벽한 문장이 있다. 개념 문장. 그가 거기에 간다죠. 그가 거기에 간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그가 거기에 가는 것 하고 싶으면 that he goes고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I like that he goes there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될것 같은데 나는 뭐 하나 좋아한다. 무엇을 그가 거기에 가는 것을.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쓸수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I want도 안 된단 말이에요. I want that he goes there 이런 거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I ask that he goes there 말도 안 되고 I teach that he goes there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예를 들어서 나는 그가 거기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말 우리도 할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도 할수 있는데 그러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나는 그가 거기에 가는 게 마음에 듭니다. 나는 거기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하면 I like 누구? I like 누구? him이 뭐 하는 것? I like him to go there.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난 그가 거기 가기를 원한다. I want him to go there. 난 그 남자 보고 거기 가라고 요청한다. I ask, 아, 여기다 쓴게 아니지. I ask him to go there.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난, 예? 뭐밖에 없다고? 채점밖에 없다고? 전체 방에 지금 이 내용 보내놨으니까 다시 한번 더이 녀석들을 잘그 핵심은 뭐냐? 시험 기간 얼마 남았으니까 핵심은 뭐냐? I ask that 누가 뭐 한다 이런 거 없단 말이야. I like that 누가 뭐 한다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I want that 누가 뭐 한다 없고 I teach that 누가 뭐 한다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뭐 나는 그에게 뭐 쿠키 만드는 것을 가르친다는 teach a to do, teach a to do 여기 사용됐던 것들 like 빼고는 want a to do, teach a to do, ask a to do, tell a to do 이런 것들이죠. 근데 tell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tell은 두 가지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tell의 뜻은 그냥 여러분들 말하다라고만 익히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tell의 좀더 명확한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A에게 B라는 어떤 사실을 알려주다라는 말하다도 있고 두 번째 tell은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이두 가지 말하다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경우일 때는 그러니까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는 거야. 누가 내가 야 이재영 너 단어 암기해라고 말한다. 이거는 이거를 쓴단 말이죠. I told 재영 to do his homework. 그렇죠? 이렇게 쓴단 말이고 그게 아니고. 뭐난 재영이에게 진실을 말해 주었다. 그렇죠? 넌 사실 잘생겼어.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거 했을 때는 여기에 대절을 쓸수 있어. I told him that he is 뭐 이렇게. 됐습니까? handsome. 됐습니까? 달라요. 그래서 이걸 tell은 그래서 대절을 가질 수가 있죠. A에게 B라는 누가 뭐뭐 한다라. 이 부분에 that을 써, B 부분에 that 누가 누가 돼서 나는 누군가에게 누가 어떻고 저떻더라 는 것을 말해준다 할수 있기 때문에 that은 that절을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고요. 됐습니까? 요런 것들 여러분들 채점해 보니까 틀린 것도 있어서 일단 요거 첫 번째로 알려드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시험 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덜된 것들 다시 한번 보면 이 친구에 대한 얘기. 뭐 어쩌고저쩌고 써있습니다. 그쵸? 이거 뭐냐면 누가 want만 좋아 누가 want니 누가 enjoy니 누가 like니 누가 try니 이제는 시험 치기 전에 이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to do만 좋아하는 애 doing만 좋아하는 애
둘다 좋아하는 애, 둘 다 뭐가 오든 상관없는 애, 그 다음에 뭐가 오는 애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애. 됐습니까? 그래서 쭉 있는데, 여기서 일단 doing만 목적으로 칠한 건 keep, finish, enjoy, deny, mind, stop, quit, practice, avoid. 일단 여기까지 중에서 모르는 거 있나요? 뜻 모르는 거 keep이나 finish 단어 중에 다 알죠? avoid 피하다고요. 그쵸? 다 알죠. 그 다음에 포기하다 give up 알죠? 고려하다 consider 몰랐다면 알아두시고요. 그렇습니까? consider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 consider. 그 다음에 제안하다가 뭐래요? suggest 됐습니까? 제안하다예요. 이거 몰랐을 겁니다만 suggest도 doing만 좋아합니다. 제안하다 suggest. 그 다음에 imagine 알죠? 상상하다 dislike 뭐하다? 싫어하다 됐습니까? dislike는 like하고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like는 뭐가 오든 상관없죠? dislike는 뭐만 좋아한다? doing만 좋아한다. admit 뭐하다? 인정하다. 그 다음에 risk. risk는 뜻이 약간 복잡한데 뭐 이렇게 써있어. 뭐뭐 하는 위험을 무릅쓰다. 그러면 간단하게 I risk going to the volcano 뭐 이런 거 I risk going to the volcano 하면 뭔 뜻이겠어? 나는 화산에 가는 위험을 무릅쓴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risk doing 알겠습니까? 뭐뭐 하는 위험을 무릅쓰다. 그 다음에 미루다 라는 뜻의 두 가지 뭐 put off와 postpone 그 다음에 인정하다 admit 이런 것들이 doing만 좋아한대요. 그래서 여기에 안 외워지는 친구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써놨으니까 뭐 하셨습니까? suggest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뭐 했어요? mind 했죠? 그렇죠? mind meeting 하죠? mind meeting suggest meeting him 했더니 I mind meeting him 부자라니까 한번 consider meeting him 하는 거죠. consider meeting him 그 다음에 imagine meeting him 해보는 거죠. 만나보는 어떻게 할까? 아, 코는, 뭐, 냄새는 지독하게 미칠 것 같지만, 걔가 돈을 펑펑 쓰니까 난 재밌게 놀기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practice meeting him 했죠. 그쵸? 그래서 약속 시간을 잡았어. 몇 시를 잡자. 근데 만나기 싫죠. 그래서 미룹니다. postpone meeting him, put up meeting him 합니다. 그쵸? 하지만 결국 만나게 됐어. 근데 연습하기 효과가 있었는지 차별만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가야 됐다? Enjoy meeting him. 히히! 됐습니까? 맨날 가서 걔가 돈 맛있는 거 다 사주고 나는 가서 놀기만 하면 되니까. 됐습니까? 친구들이 나를 봤대. 야 너 걔 맞는 거 뭐? 그래서 뭐 했어요? Deny meeting him 했죠. 아니야 나 아니야. 그랬더니 친구들이 결국 뭐, 야 이거 네 사진에 있는 거 걔하고 너 아니야 이랬더니 결국 뭐 할 수밖에 없어? Admit meeting him 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동안 즐거운 시간 없는데 뭐 했어요? Keep meeting him 하죠. 그러니까 Keep meeting him 하다가 뭔가 몸에 막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 그러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 Risk meeting him 했죠. 그러니까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Give up meeting him. 그러니까 Stop meeting him. Quit meeting him. Finish meeting him. 그러니까 아, 참 여기 dislike 넣어도 되겠죠.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mind dislike 이런 것들 됐습니까?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시험 문제가 나왔는 거 만나보셨죠? 아닙니까? 그 다음에 stop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stop에 대해서 다시 얘기한다 됐습니까? stop은 자 내가 뭐라 그럴 것 같아? stop은 그 다음에 뭐라 그럴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stop은 두 가지 뜻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 근데 가서 이동을 멈추다 하고 그 다음에 그만 때리는 거 뭐뭐 하다가 그만하는 거 둘 다 우리말 해석은 멈추다죠. 그렇죠? 근데 stop은 자 어디 가다가 멈춘다는 뒤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디 가다가 멈추다 없죠. 그렇죠? 어디 가다가 멈추다는 그거를 여러분들 이미 내가 얘기했던 용어로 쓰면 어디 가다가 멈추는 건 자동사죠.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what을 뒤에 가질 수가 없잖아. 하지만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는 뭐야? 타동사죠. 됐습니까? 그러면 stop은 어느 통을 열어봐야 있단 얘기야? enjoy하고 같은 통 안에 들어있단 말이야.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what에 대한 동사 뒤에 what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형태야. 알겠습니까? 절대로 내가 이거 오해하지 마라 그랬어. want 뒤에 무조건 doing 못 온다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조이 뒤에 투수 절대로 못 온다라고 여러분들 절대 학습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 했을 때 끊어 읽기 했을 때 끊어 읽기 했을 때 나는 즐긴다 무엇을 스키 타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럼 I enjoy skiing to be healthy 투도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 To be healthy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why에 대한 대답이 왜 스키 타는 걸 즐기니? 건강해지려고 다리 튼튼해지려고 알겠습니까? 무조건 못 온다가 아니라 했어요. 절대로 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아 enjoy 뒤에 무조건 두 준비됐어 시험 치자 want 뒤에 무조건 두 준비됐어 시험 치자 작살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내가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끊임없이 끊어내기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자꾸 왓 이러잖아. 갑자기 난 즐긴다 왓 이러잖아. 왓이라고 물었는 부분에 대한 대답을 ing면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시험 문제 좀 나중에 풀이할 때 보겠지만 스탑을 가지고 장난을 하나 쳐놨어. 시험 문제는 스탑 가지고 장난 쳐놓은 거 있었어. 혹시 발견하셨나요? 발견 못 하셨네. 생각 없이 풀었다. 스탑 가지고 장난 쳤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스에 대한 거 다시 돌아와서 데스에 대한 거 데스는 건 만드는 거잖아.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근데 이시 목적어만 하냐? 만약에 모도 할 수 있고 주어도 할 수 있죠. 보어도 할 수 있죠. 그쵸? 여러분들 찾는 거 중에서 데스이 들어갈 위치를 뭐 1, 2, 3, 4 이렇게 막 문장 중간에 막 되게 복잡하게 보이게 막 1, 2, 3, 4 막 써가지고 했는 문제 있잖아. 그 중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문제를 틀렸어. 알겠습니까? 뭘 틀렸는지 발견하셨나요? 안 틀렸어. 오, 아깝네. 알겠습니까? 네, 좀 이따 풀이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이 1관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관은 나중에 보강국어 남았는 부분을 보강국어로 할 거니까 오늘부터 2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되도록이면 조금 나눌게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같이 할 거예요. 다른 부분 같이 하는데 본문 파트만. 됐습니까? 오케이. 중이. 아, 처음 여는 거지? 보자. 중1이 아니고 문서. 어디 갔냐? 문서 아니구나. 아씨. 이제 할 거야. 중이. 이과소. 예. 예. 아, 예. 예, 설명할 겁니다. 그렇죠. 되게 신기한 거 하나 배웠죠. 그렇죠. 참, 몇 과 하고 있어요, 학교? 2과 하고 있나요? 거의 2과 들어가려고. 거의 2과 들어가려 한다? 들어갔고. 몇 과? 네, 2과. 2과 왔습니까? 3과 중반. 건강계획표 나왔어요. 응, 나왔어. 받았어. 딸의 딸랑이한테. 3과 중반. 문법만 많이 하고. 적어도 2과는 할 거고, 조금 더 가면 3과 조금 들어갈 수도 있다. 그 시험 범위 나오면 저한테 바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2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늘 하듯이 대화 파트. 2과 단어 공부한 사람. 오, 2과 단어 공부했어? 저요? 학교에서 했어. 했어? 학교에서 했어. 발랄 쪽 그러면? 자, 대화 파트에서 먼저 의미 묻기부터 하겠습니다. 의미 묻기. 그래서 여기 지금 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가 뭐래요? What does G2B mean? G2B 안만 길어봤자 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랬더니 It means go to bed. 이런 걸 보고 abbreviation이라고 합니다. Abbreviation. 뭐래? 그렇죠? Go to bed. 그래서 이가 숫자의 의미가 아니고 뭐 전치사 to하고 발음이 비슷해서 쓰는 거고 그래서 oh I see I didn't know that it that 뭐 대신 왔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의미물은, 자, 여기 타이틀이 의미묻기니까 A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중에서 의미를 물어본 게 어느 거예요? 첫 번째. 그렇죠. What does it mean? 그래서 결국 패턴 영어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자기가 모르는 걸 끼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What does a piece of cake mean? 하면 되겠죠? 그렇죠? What does a dumb dog eat the book mean? 하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알겠습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들, 뭐, What does adios mean?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What does 안녕하세요 mean? 하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에 it은 뭐 대신 왔어? G2B. 그렇죠. G2B means go to bed. 아, okay. Oh, I see. 자, oh, I know 하고 I see의 차이점 이제 얘기 안 해도 알죠? 그래서 I see는 상대방이 설명해줘서 알게 됐을 때, oh, I see. 하고 I know는 귀찮아, 단소리하지만 나 벌써 알고 있거든? 이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더 얘기 안 해도 돼. I know, I know, I know. 됐습니다. Oh, I see. 그 다음에 I didn't know that. 나는 그러한 사실을 뭐 했다? 몰랐다. 그래서 that은 뭐 되셨어요? I didn't know go to bed. 나는 자러 간다는 I didn't know G2B. I didn't know that G2B means go to bed. 대신 뭐 대신 왔다? G2B means go to bed. 뭐 대신 왔다? 앞 문장 대신 왔죠. 됐습니까? 앞 문장 대신 왔고 이 자리에다가 얘를 꺼내고 I didn't know it means go to bed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지시 대명사니까. 그렇죠? 하지만 얘를 요 뒤에다가 that 뒤에 뭐가 생략됐다고도 볼 수 있어. I didn't know that it means go to bed. 그렇게 하면 얘는 지시대명사가 아니게 되죠. 그렇죠? 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겁 만드는 대죠. 그래서 이 대시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that을 겁 만드는 것으로 써야 하는지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I didn't know that it means go to bed 했는데 that it means 아까 얘가 한 말 또 쓰기 귀찮잖아. 근데 마침 얘가 무슨 뜻도 있어. 그거 저거 이런 뜻도 있잖아. 가리키는 말 쓰자. 네가 아까 말했던 그 말. 그래서 얘가 뭐는 되고 지시서도 되고 것만 되는 데도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미를 물어볼 때 What does it mean? 그래서 뭐 그거 말고 뭐 What do you mean 이런 것도 있어.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은 뭔 뜻이야? What do you mean? 너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 뭐라 카노? What do you mean? 그거 뭔 소리고? What does it me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아, 어떤 말의 의미를 볼 때는 여기다가 그 자기가 모르는 말을 끼워 넣으면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의미를 묻는 말에 대해서 대답할 때 It means 어쩌고저쩌고 It is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It is go to bed 했던 말 그건 자러 간다 라는 뜻이야. It is go to bed. It means go to bed. 그래서 example이죠. example을 줄여서 이렇게 쓴 거죠. 그렇죠? 딱 봐도 알겠죠. 그렇죠? example 네? 원래 ex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example 예시. 그래서 what does accept mean 이러죠? What does accept mean? 뭐라고요? accept 이랍니다. What does accept mean? 이랬습니다. 다 대문자로 써 있는 것은 뭐기 때문에 얘가 abbreviation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what does accept mean? 그랬더니 accept means as soon as possible 이런 뜻이다. as soon as possible 그러니까 come home accept 이래요. come home accept come home 뭐해라 집에 와라 accept 어떻게? 가능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 Okay. 그랬더니 또 다른 대답이 나오네요. What does bonjour mean? 그죠? What does bonjour mean? Bonjour. Bonjour가 어느 나라 말이에요? French. 프랑스어예요. 그래서 bonjour means hello. 어느 나라 말로 라는 말을 붙여주는 게 그렇죠? 어느 나라 말로? In French.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막 나오네요. 상대방의 한 말의 의미를 물을 땐 What do you mean? 해도 된다. 그래서 어떤 애가 뭐래요? 제안하고 있네요. 뭐 하자? Let's watch the telly. 텔리를 보자 했어. 그랬더니 이거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나요? 영국.
아닙니다. 얘는 남아프리카입니다. 네. 이 말을 하는 애는 좀 이따 본문에 하면 나오겠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알게 되겠지만 이건 남아프리카가 Let's watch the tally 됐어요. 본문에 네, 본문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뭐라 그래요? What do you mean? 해석하고 나면 What does it mean? 또는 What does it tally mean? 해석했죠. 그러니까 네가 뭐라 하는 거고 What do you mean? What does it mean? 그게 뭔 뜻이니? What does it mean? 그랬더니 자 여기에 What do you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What do you 했으니까 I mean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It means 하면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I mean television. 오케이 그래서 뭐 대답 대화 보고 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G2B가 뭔 뜻이고 What does G2B mean? This or that? Oh I see, I didn't know that. 다음 What does that set mean? Means as soon as possible. 다음 What does bonjour mean? It means hello in French. 다음 Let's watch the telly. What do you mean? I mean television. I meant 했답니다. 내가 아까 말했었던 것은 이런 뜻이니까 I meant television. I meant는 되는데 it meant television은 안 될 거야 대답은 대답해서 여기 What does tell mean 했어 What does tell mean 했는데 it meant television이 안 되는 이유 I meant television은 되는데 it meant meant는 뭐예요 무슨 형 meant mean의 과거형이죠 그렇죠 I meant television은 돼 내가 아까 했던 그 말은 텔레비전이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it meant television은 왜 안 되지? 그렇죠. Fact죠. Tally가 텔레비전을 의미한다는 건 뭐야? Fact죠. 그러니까 과거시제 쓰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런 장난치는 선생님도 봤어요. 시험 문제 낼 때. 그렇습니까? I meant television. I mean television 되는데 it meant television 안 된다. Fact를 전달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제 가지고 장난치는 거 본 적 있고요. 뭐 특별히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선생님이 독한 마음 먹고 어렵게 내면 시제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뭐 What does bonjour mean 했는데 I mean 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I mean이라고 할 수 있을 때는 이런 상황일 거야. 어떤 사람이 bonjour 이랬어. 그 사람 bonjour 내가 bonjour 뭔지 몰라. 그때는 뭐라고 물어도 되고 What do you mean 할 수도 있고 What does bonjour mean 둘 다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뭐라고 할 수도 있고 It means hello in French 해내고 I mean hello in French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본줄이라고 한 게 아니고 나한테 와가지고 본줄가 무슨 뜻이야 라고 바로 물어봤어. 이런 상황이라면 I mean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I mean 했던 내가 했던 말은 이런 뜻이야 이 말이잖아. 그렇죠? 그때는 I mean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무슨 상황 대화가 상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Senorita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너 Senorita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 너도 내가 어떤 사람 제가 외국 사람은 뭐 Senorita 이랬어. 어? Senorita 이랬어. 그러면 네가 Senorita가 뭔 뜻인지 모르니까 너는 뭐라고 했는데고 What 나한테 What do you mean? 이러고 물어내고 What does Senorita mean? 또는 What does it mean? 하면 되겠지 그때는. 그렇죠. 근데 네가 뭘 보다가 Senorita라는 말을 봤어. 어? 그걸 나한테 들고 와갖고 선생님, 세뇨리타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I mean 하면 어색해, 안 어색해? 내가 세뇨리타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I mean이라고 그 말의 뜻을 설명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때는 it means밖에 안 된다는 거야. 다음 대화 중 원해난 것은 고르라 할 때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대화를 상상할 수 있고 어색하지 않도록 영어스럽게 표현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확인하기 뭐 누가 입원했대 뭐 이런 거겠죠 사실이니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 누가 상 탔대 사실이냐 뭐 이런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A가 I heard you won first prize in a dance contest is that true? 그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No, I won first prize in singing contest 그랬습니까? 그래서 A가 들었던 소식은 뭐예요? 이 대화를 듣고 있는 상대방인 B가 뭐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in dance contest에서 won first prize 했다고 들었죠? 그러고 나서 자 여기서 우리가 사실 확인하기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is that true? 사실 확인하기에게
자기가 들은 이야기나 읽은 것이나 하여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쓸 수 있는 간단한 표현 뭐? 이제 true 됐습니까? 그랬더니 true예요? false예요? false죠. 뭘 받은 건 맞지만 상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렇죠. first prize를 받은 건 맞지만 무슨 컨테스트가 아니고 dance contest가 아니고 뭐예요? singing contest였더라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 확인할 때 이제 true가 가능하고요. 자 일단 사실을 확인할 때 I heard 해서 자기가 뭐 한 거 들은 내용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I heard 뒤에 뭐 없는지는 다 보이죠 눈에? 그렇죠? I heard that you want to 알죠? 그렇습니까? What did you hear? 에 대한 대답도 What did you hear? 무슨 소문 들었는데? I heard that you want first prize in dance contest. Is that true? 그러니까 확인할 때 Is that true? 뭐 Is it true? 다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줄 때 Is that true? Is it true? 에 대한 대답은 Yes, it is true. No, it isn't true.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간단한 표현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Isn't that true? 이제 이거 보고 무슨 의문이라고 우리 배운 적이 있죠? Isn't that true? 우리말로 해석하면 사실이 아니니? 이랬죠? 그렇죠? 맞습니까? 사실이 아니니? 예를 들어서 너 얼마 전에 팔 다쳤었다며 사실이 아니니? 야, 아닌데 그렇죠. 얘 아닌데 그랬죠. 그럼 요걸 하면 Isn't that true? 했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No. No, it isn't. 해놓고 왜 그렇게 되냐? 뒤에 생각되면 뭐? No, it isn't true.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얘 아닌데요가 영어로 뭐가 되는 거야? 얘 아닌데요인데 No, it isn't true가 된단 말이죠. 그런 거 한 적 있죠? 무슨 의문문? 부정 의문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정 의문문에서 속지 않는 방법은 true를 넣어봐요, 다시. 대답에다가 Yes, it is. Yes, it is true. 하면 상대방이 한 말이 사실이 아니니 그랬는데 아니 사실인데 라고 한 거죠.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Not은 yes랑 쓰여, not은 no랑 쓰여. 그렇죠. no랑 쓰여야죠. 됐습니까? Is it true에 대해서도 true면 무조건 앞에 한 말 무시하고 true면 yes, it is true. true가 아니라면 No, it isn't true 라고 대답하면 되겠다. Yes, no에 속지 말란 말이야, 부정의문문에서. 오케이, 그래서 뭐 example I heard you have three dogs. Is that true? 이거죠. 여기는 무슨 시제지만 과거지만 여기는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현재 왜?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게 뭐 체크? 팩트 체크죠. 됐습니까? 사실을 체크하니까 여기는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거죠. 됐습니까? 선생님 왜 여기 과거인데 예, 여기는 과거가 아닙니까? 팩트 체크죠, 팩트 체크. 됐습니다. Is that true? Yes, it is. 뒤에 생각하지만, Yes, it is true. 사실이다. 그럼 Yes, it is true가 아니고, 만약에 Yes 해놓고 I 왔어요. Yes, I have three dogs가 되는 거죠. Yes, I have three dogs. 오케이. 그 다음에, I heard you missed the concert. 난 들었어. 그렇죠? 누가 언제 콘서트장에 못 갔다고? 언제 콘서트장에 과거에 못 갔다고? 저 과거에 못 갔다는 사실을 과거에 들었어. 가능하죠 이거. 됐습니까? 과거에 네가 어떤 일을 했었다라고 분명히 할 수 있죠. 어? 여기 현재? 아 그러면 여기 헐드는 과거 무조건 현재다.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과거에 미스드 했다고 I heard 했었다. Isn't it true? 사실이 아니니? 그럼 못 갔으면 뭐라 그러는데? Yes, it is true. I missed the concert가 되는 거죠. 근데 갔으면 No, it isn't true. 사실이 아니야. The concert was really great. 정말 끝내줬어.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했던 거. 됐습니까? 지금 여기는 마치 무슨 판에 박은 것처럼 I heard that만 쓰고 있죠. 그렇죠? 나는 누가 뭐뭐 했노? I heard you love Jane. 이런 것만 쓰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해도 되죠. 배웠던 거. 너 제인 좋아한다며. 너 제인 사랑한다며. You love Jane. 아니니? Isn't it? Isn't it? Isn't it 뒤에 생겼던 말이 뭐죠? Isn't it? True를 쓰면 되겠어. 맞습니까? 하지만 Isn't it은 안 되죠, 여기에. You love Jane. 다음에 뭐였더라? 그렇죠. You love Jane, don't you?
이런 거 어디서 배운 적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뭐 얘기하고 있다? 팩트 체크할 때 무슨 퀘스천? 태그 퀘스천 써서 팩트 체크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 이걸 수학 공식처럼 우리 배워본 적 있어요. 여기 일반 동사고 not이 없으니까 그때는 don't, doesn't 이거 쓴다. 여기 be 동사가 있고 not이 없으면 뭐 여기 is가 있었다 그러면 isn't. 그 다음에 여기 오는 녀석은 무조건 여기 집어넣을 때 무조건 뭐로 바꿔서 써야 된다? 대명사로 바꿔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James and Jane are students. James and Jane are students. James and Jane are students. 해놓고 묻고 싶을 땐 뭐겠어요? 여기 aren't they? Aren't they? Aren't they 뒤에 자 aren't they인지 don't they인지 안 헷갈리게 하기 안 헷갈리기 위해서 내가 팁을 줬어. Aren't they 뒤에 못된 말 생략된 말을 항상 생각하라고 했었어요. 그때 aren't they 뒤에 생략된 말 뭐예요? Aren't they students니까 don't they students 아니죠? 맞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왜 don't인지 봅시다. You love Jane. Don't you 뒤에 생략된 말 don't you love her? 그렇습니까? Love Jane. 그러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뭐 너는 거기 갈 거다 말이죠. 너는 거기 갈 거다. You will go there. 그 다음에 이 뒤에 태그 퀘스천은 뭘까? You will go there. You will go there. Won't you? Won't you 뒤에 생각된 말? Won't you go there? 거기 안 갈 거니? 분리죠, 또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I heard만 하고 있는데 부가의문문 좀 이따가 한 번 더 복습할 거예요. 이 파트의 시험 문제로 부가의문문도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 배웠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 확인하기 다시 뭐 배웠냐 질문 좀 뭐 배웠더라 대학 파트에 What does you mean? What do you mean? 배웠죠? 뭐 묻기 의미 묻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팩트 체크 그니까 나는 뭐뭐라고 들었어 사실이니 기본은 이거였고요 그다음에 뭐 너 뭐 그녀를 사랑한다며 진짜니 이런 거 you love her don't you don't you 대신에 근데 뭐 don't you인지 aren't you인지 막 헷갈리면 그냥 한 단어 넣고 물음표 써도 된다고 했었는데 right right 부가의문문 You love her, don't you? 해도 되고, don't you 자리에 못 써도 돼? Right? 해도 된다 했잖아. 몰랐습니까? You are a doctor, aren't you? 해도 되지만, you are a doctor, right? 해도 된다고요. 부가의문문, 부가의문문 초간단 버전 뭐? Right? R-I-G-H-T. 됐습니까? 오른쪽? 맞는 얘기냐, 이 말이죠. Right? 오케이 그다음 대화 파트 슬픔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또 낙담했을 때 위로하는 거 힘내라 이거겠죠 힘내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렇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가 I made a big mistake 아 참 위에 거 참 약간 복습하고요 됐습니까 네가 댄스 콘서트 우승하고 들었는데 사실이니 I heard you won first prize in a dance contest. Is that true? 그랬더니 No, I won first prize in a singing contest. 그러니까 자, 얘 가지고 아까 했던 짓 해봅시다. 너는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쉼표 할 거죠. 그렇죠? 쉼표하고 뭐 넣어봅시다. 그렇죠? 됐습니다. 오케이, 이 속에 뭐 들어있는지 보면 쉽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not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여기 낫을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가볼까요? You won first prize in a dance contest Didn't you? 맞습니까? 안 그랬었니? Didn't you? 왜 didn't you예요? 그렇죠 won이니까 맞습니까? 아니었니? Didn't you 뒤에 didn't you 뒤에 생각했지만 didn't you win the first prize in a dance contest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yes I did야 no I didn't야
No, I didn't. I won for Friday n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이런 소문 들었어 사실이니. I heard you have three dogs. Is that true? Yes, it is. True다. 마찬가지. 너 개 세 마리 갖고 있다네. You have three dogs. Don't you? 맞습니까? Don't you? 맞습니까? Don't you 개 세 마리? Don't you have three dogs? Yes, I do. 됐습니다. 계속해서 뭐? I heard you missed a contest. Is it true? 그랬더니 No, it isn't true. 갔다 안 갔다? 놓쳤다 안 놓쳤다?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뭐예요? The concert was really great. 마찬가지. You missed the concert. Didn't you? 그랬습니까? Didn't you? No, I didn't. 됐습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뭐를 얘기하냐. 다음 중 어색한 대화는. 됐습니까? 다음 중 어색한 대화는. You, I heard you missed the concert. Is it true? 그런데 여기다가 No, I didn't.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No. 안 되죠. No, I didn't. 이렇게 했어요. I heard you missed the concert. Is it true? 했는데 No, I didn't. 하면 안 되죠. 됐습니까? Yeah, no, it isn't true. 반대로 You missed the concert, didn't you? 했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때는 No, I didn't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사기, 여러분들 학교에 살고 있는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칠 수 있는지 옛날 사기꾼들이 한 짓들 얘기했고 소문 내줬어요, 내가. 됐습니까? 사기당하지 마세요. 나쁜 새끼들, 그치? 자, 계속해서 슬픔 표현하기 낯담이로 하기 위해서 I made a big mistake on the science contest that makes me sad. Oh, yeah. Cheer up, things will be better.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 made a big mistake on a science test that makes me sad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언제 하는 행동입니까? 그렇죠. 이게 전치사 문제도 가끔 나와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과학 시험에서 on the science test. 그렇습니까? 그럼 시험지 어디에 올려놓고 해요? 모더 데스크. 모더 데스크. 그래서 과학 시험에 살고도 on the science test 하나 봐요. 그렇습니까? That makes me sad. 이거에서 본 적이 있고 이거. 이거 나오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 Make 그렇죠. Make A 어떤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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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sad. 그러니까 이거 해도 되죠. That made me sad 해도 되고 So I am sad 해도 되죠. 이 거울 포도는 뜻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That made me sad. 그랬더니 자 이 부분이죠. 위로하려고 뭐라 그래요? Cheer up! 그래서 치아뿔 아이 말이죠. 그니까 과학 치아뿔아 뭐예요? Things will be better. 나 모든 일이 더 나아질 거야. Better 뭐의 무슨 형? Better 뭐의 무슨 형? 굿의 비교급이죠. 그니까 Things will be good. Things will be better. 그니까 Well도 자 굿도 비교급이 Good, better, best. Well도 비교급이 Well, better, best.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 더 잘, 가장 잘, well, better, best. 좋은, 더 좋은, 가장 좋은도 good, better, best. 됐습니까? 이번 3과 문법에 비교급 들어가는 거 알죠? 여러분 3과 문법 비교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bad에 bad는 어떻게 변해? bad, worse, worse. 이렇게 해야죠. 됐습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many 비교급 봐. many More, most, many, more, most. Most도 가볼까? Much? More, most. 예. Yeah. I need more time 하잖아. 그렇죠? I need more, 뭐, I need more friends. 됐습니까? Okay? I need more homework. 그러다니. 그렇죠?
We want more tests. 뭐 이러잖아. 예. 예. 그래서 위로하는 표현 중에 힘내라, cheer up. 모든 일이 잘 더 나아질 것이다. Things will be better. 이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슬픔을 표현할 때 좋아. That makes me sad죠. That makes me sad.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더라? I am sad죠. 그렇습니까? I am sad because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문장은 다르게 보다. 나는 슬픕니다. I 언제 슬프다? 현재 슬프니까 I am sad because I made a big mistake on the science test. I made a big mistake on the science test, so I am sad.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슬픔 표현하기 That's why I'm sad. That's why I'm sad. 오케이. 예고편 나왔네. 예고편 떴다. 그렇죠. 예고편 떴잖아. 그렇지? 그렇죠? 이거 예고편이잖아. 아직 문법 안 나왔는데 대화 파트에서 먼저 나왔네. 그렇죠? 그게 뭐다? 이유다. 누가 뭐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내가 슬퍼하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이제 뭐라 그럴래요? 뭐가 아니라? 의문사 왜가 아니라 얘를 보고 뭐라면서 얼마 전에 배웠더라? 이름은 잘 기억 안 나죠? 관계 부사. 그렇죠? 모더리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that's 여기 생각된 말 that's the reason why I am sad 이거 했죠? 그렇죠? 그래서 that's the reason I am sad 해야 되고 that's why I am sad 해야 되고 that's the reason why I am sad 해야 되고 이거 배웠죠? 그렇죠? 뭐는 없다. The way how는 없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The way how는 없다. 이러면서 같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 녀석의 관계부사래요. 그렇습니까? 내가 슬프다. I'm sad.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내가 슬픈 이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I'm worried about that. 난 뭐 걱정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걱정하는 이라는 의미의 어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걱정하는 worried 말고 또 뭐가 있나요? 걱정하는 걱정하는 모르죠 그쵸 걱정하는 뭐가 있습니까? concerned 이런 게 있죠 I'm concerned about it concerned about that 이제 슬슬 어휘력으로 경쟁력이 갈리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휘도 많이 많이 알아둬야 돼요 걱정되는 I'm worried about that. I'm concerned about that. I'm anxious about that. 좋죠. I'm anxious about that. I'm concerned about that. I'm worried about that. 그러니까 염려하는, 걱정하는. I'm worried about that. I'm concerned about that. I'm anxious about that. 맞습니까? 오케이. 힘들어. 뭐? Cheer up. 됐습니까? 슬퍼하지 마! Don't be sad! 명령문이네요. 그 다음에, 마음 편안하게 가죠? That get easy. 그렇죠. That get easy. 그렇죠. That get easy. 재미없네. 옛날 유머라서. 옛날엔 재밌었는데. 그렇죠? 옛날에 That get easy. 뭐 이런 뭐 유머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없어졌어. That get easy. 미안합니다. That get easy. Take. 뭐 해라?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무엇을? 그것을. 어떻게? 마음 편안하게. 쉽게. 이게 뭐 쉬운도 있지만 마음 편안함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느낌이 이제 마음 편안하게 받아들여.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라. Don't take it. 너무 심각하게. So hard. Don't take it so hard. Don't take it so hard. Take it easy.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이거 말고 많이 쓰는 거 이런 거 있겠죠. Look on the 어떤 side? Look on the 좀 더 밝은 면을 봐라. Look on the 그렇죠. Look on the bright side. 긍정적인 면을 보렴. Look on the 또는 look at the bright side. 밝은 면을 봐라. 그러니까 오케이. 이거 좀 빠진 게 많은 것 같아서 소환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 안 해도 됩니까? 빠진 게 좀 많이 있네요. 안 나오네. 없다. 에이, 없으면서 뻥 쳤어, 씨.
낙담이라고 적을까? 안 돼요. 없어요. 그것도 없네. 그럼 실망 해볼까? 아. 없네.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아, 의견 있을 것 같은 거. 있네. 오케이. 그래서 격려하는 표현들. 아, 나와있네요. 그렇죠? Cheer up. 걱정하지 마. Don't worry. 오케이. 그 다음에 take it easy. 그 다음에 넌 잘할 수 있어. You can do well. You can do good? You can do well. 그 다음에 너는 끝내줄 거야. You will be great. 어? 그 다음에 뭔 job? You will do a good job. You will do a good job. Good job은 잘 했을 때. 잘 했을 때 good job이고요. 그 다음에 힘해. Come on. You can do it. You can do it. 그 다음에 난 장담 안 해. I bet you can do it. You can make it. 이거는 알아두세요. I bet you can make it. 됐습니까? I bet이 뭐하다? 장담하다. 내기해도 된다. I bet you can make it. 그 다음에 여기 make it을 그것을 만들다라고만 하면 안 돼. Make it 뭐하다? 해내다. 한 뜻도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You can make it. I bet you can make it. 이런 것들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다음번에 좀 찾기 쉽게. 아, 괜찮아요. 어? 니도 곧 나와요. 아. 어차피 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팁스에는 뭐냐? Take it easy가 다른 의미도 있다. Take it easy는 진정해. 그가 Take it easy 진정해 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이러고 있는 애한테 Take it easy는 위로하는 건 아니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런 뜻일 때는? 그런 뜻일 때는? 그런 뜻일 때는? 오, 그것도 있고. 그렇죠. Calm down의 의미도 있다. Calm down. 됐습니까? Relax. Relax. Calm down의 의미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Calm down 안 써놔도 되는 모양이죠. 역시 천재. 됐습니까? Calm down. Relax. 그 다음에 여기에 worried 어휘가 좀 부족한 것 같아. worried의 동의어 좀 살펴보겠습니다. 넓을수록 좀 다르고 anxious 여기 있네. 아 이거 알아두세요. 이거 예. Don't be disappointed. I am disappointed. 실망. 난 실망했어. I'm disappointed. 이런 거 disappointed 너무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that makes me disappointed. concerned도 여기 보이네요. That makes me concerned. Satisfied는 뭐? Satisfied 안 된 거 아닌가? 만족하는 satisfy 만족시키다 satisfying 만족시키는 satisfy 만족되어진 relieve 걱정하다 와 관련된 언어들 중에 여러분들이 중2로서 알아둬야 될 거는 뭐 upset 같은 건 알 테니까 upset은 좀 화가 나는 느낌이고요 anxious는 안절부절 못하고 아씨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에요 Disappointed는 이런 느낌으로 됐습니까? 미안합니다. 또 됐습니까? 네, 유의요. 이렇게 해서 쭉 봤고요. 그다음 밑에 거 슬픔, 불만족, 불만족 나오네요. 그렇죠? 불만족 나오네요. 실망의 원인에 대해서 묻고 충고합니다. 오케이. Okay. What the matter? You look down. You look down. I have no friends in my new school. 오케이. Okay. 그래서 B의 고민거리는 뭐다? I have no friends. 는 friends인데 뭐 하기 위한? To play with in my new school. 그렇죠. B는 전화가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뭐예요? You'd better join a club.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중요한 게 좀 많이 있네요. 예, 일단 이 녀석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분석에 대한 얘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다 알죠? 이건 얘기나 해서 나오는 거니까. What's the wrong은 아니고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What's up? 이런 거 있죠? 그니까 네, 그 다음에 look 뒤에 무슨 시, look 뒤에 어떤 시겠죠? 다운. 다운이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다운이 아니고 다른 뜻이겠죠, 그렇죠? I have no friends to play with my new school. You better. 다 중요한 거 보이죠? 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는 거. You better join a club. 자, 그래서 what's the matter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보입니다. What's the matter 말고 뭘고? What's the problem? What's up? What's wrong? 자, 뭐 이외에도 뭐 어떤 문제 있니? Do you have any problem? Do you have something? Do you have something to concern? 안 되겠죠? Do you have something to concern? Do you have something to worry? 안 되겠죠? 무슨 거? About 뭐에 있어? Do you have something to worry about? 뭐 걱정할 거리 갖고 있냐? 이런 거죠. 무슨가? Look down. Down의 뜻이 뭐다? 우울한이죠. 우울한.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거. sad, 그렇죠. 외국 sad, 그렇네요. 그렇죠? 중2인데 중1로 잠깐 갔다 왔고 그 다음 다시 중2로 와서 You look, oh very good. You look under the weather. You look under the weather. You look under the weather. Very good. 그 다음에 You look You look anxious. You look worried. 아까 했던 것들. You look concerned. You look upset.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것들. 내가 아까 했던 것들이고. 맞습니다. 위에도 You look. 그렇죠. 또 disappointed. 당했으니까. You look disappointed. 이외에도 B로 시작하는 것 원래 색깔을 나타내는 말인데 어떤 시로 우울한 blue 이것도 우울합니다. 우울합니다. blue 너 파래 보여. 이게 아니다. 우울해 보여. 전백기 내가 아니 우울한. 그래서 고민거리는 I have no friends in my new school. 전학 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you'd better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you'd better 조동사에 조동사다. 그 얘기부터 안 하고 뭐 해 줄인 말이다부터 먼저 해야 돼. Had better. You had better 해 줄인 말. Would better 아닙니다. 네, would like. You'd like는 you would like. You'd better는 you had better. 그다음에 얘 꼬라지에 현혹되지 말라 그랬죠. 예. 됐습니까? 과거랑 아무 관계 없고 무슨 뜻이다.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드디어 뭐다? 조동사다. 그 말은 조동사한테 적용되는 규칙들을 얘한테 다 적용시키면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이것을 먹는 편이 더 낫겠다. You'd better eat this. 넌 이것을 안 먹는 편이 더 낫겠다. You had better not eat this. You had better eat this. You had better not eat this. 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 You'd better go, you'd better not go. 됐습니까? You'd better eat, you'd better not eat. You'd better eat, you'd better not eat. You'd better play, you'd better take a rest, you'd better not take a rest. 됐습니까? You'd better join, you'd better not join. You'd better do, you'd better not do. You'd better do, you'd better not do.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네? 자, 그래서 핵심 포인트 What's the matter?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쓰인다. 뭐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기분이 안 좋아 보이겠대. Look down, you look down, look 뒤에 뭐 이건 지각 동사 아니고 무슨 동사? 감각 동사 뒤에 어떤 시죠? 자, 우울한이라는 뜻이다. You'd better는 하는 편이 더 낫겠다. 충고하는 표현인데요. 뭐, You'd better에 대해서 중학교 때 뭐 이 정도까지는 안 알아도 되긴 하지만 you'd better는 윗사람한테 쓰면 됩니다. impolite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you'd better의 느낌은 너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텐데 내 말 안 들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걸 라고 약간 이렇게 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하는 느낌이다.
would be better. 바꿨습니다. 대표님 이 사람한테 듣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슬픔, 불만족, 실망의 원인에 대해서 물어볼 때 먼저 다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 잘못된 일 있니? 라는 표현. 잘못된 거 있니? What's wrong with the moon? Is there anything wrong? 맞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좀 할 말 없나요? Is there anything wrong? 할 때 이 밑줄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없나요? 차가운 어떤 거? Something cold. 그렇죠? 잘못된 어떤 거? Anything wrong. 무슨 문? 의문문에 any 쓰는 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죠. 근데 그렇게 썼다면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Yes라는 대답을 원하는 거야? 진짜 궁금한 거죠. 됐습니까? 근데 뭔가 잘못된 일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분명히 있는 것 같으면 뭐라고 물어봐? Is there something wrong? 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일이 있어라가 아니고 네 표정 보니까 100%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할 때는 Is there something wrong? 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고 Is there anything wrong? Wrong anything 아니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오케이. 충고할 때 일단 옛날에 했던 것들 쭉 보이네요. 그쵸? 이거 말고 명령문도 빠졌죠 여기.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클럽 가입하렴 Join a club. 됐습니까? 너는 클럽 가입해야만 돼. You should join a club. Why don't you join a club? What about joining a club? 그 다음에 you'd better 뒤에 동사원형 you'd better join a club. 됐습니까? 오케이. You'd better. You should 뒤에는 had better도 그렇고 should도 조동사니까 동사원형 써야 된다. not 넣고 싶어도 you shouldn't do. you had better not do. 됐습니까? 자,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여기다가 had better 뒤에 뭐 해놓고 to도 해놓고 맞냐 틀렸냐 쓸데없는 좀 많이 합니다. 적지 마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환해야죠. 그렇죠? 모대어보기? 모대어보기? 출제자. 출제자. 봅시다. 선생님이 뭘 또 쓸데없이 만들어놨나. 선생님 왜 그래요? 쓸데없이 미안. 뭐 화를 내지 말고.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는 것도 뭐 죄가 되니? 아니, 너무 열심히 맞습니까? 여러분 좀 열심히 하세요. 자, 맨과 워먼이 대화합니다. 남자가 뭐래요? The man test was a piece of cake. 그렇죠? A piece of cake. 그랬지. 워먼이 뭐래요? A piece of cake. What does that mean? 그렇죠. What does that mean? 여기 S 가져왔으니까. 그랬더니 뭐래요? It means that the test was really easy. 그니까. 자, 이래놓고 정작 학교 시험 문제는 이거를 싹 빼고. 입니다. 그렇죠? 그럼 뭐, it means that the test was not difficult, not hard. 됐습니까? 아, 이 짓을 준비가 돼 있어! 이러면서 막. 뭐 앞에 보이는지 뭐 앞뒤 분간 나 천둥 벌구석에처럼 무조건 인지 쓰고 아 시험 잘 쳤어요 개코 같은 소리가 선생님들은 항상 준비가 돼 있다 나쁜 놈들 그렇죠 뭐 할 준비 사기칠 준비 시험 준비 됐습니까 선생님들이 시험 칠 준비는 안 하고요 사기칠 준비는 됐습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계약서에 사인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예 좀 이따가 이제 아 앞으로도 계속 안 볼 예정이죠. 그렇죠. 전세 계약이라든지 안 할 예정이죠. 도장만 찍으면 돼요. 무조건 도장만 찍으면 되죠. 그렇죠. 네. 덮어놓고. 그렇죠. 덮어놓고 막 보, 그렇죠. 찍 다 찍고 막 보증 뭐 50억 찍어주고 그렇지. 그렇습니까? 뭐, 이 사람이 뭐 뭐 못 갚으면 내가 무조건 갚겠다. 도장 찍고 막. 그렇죠. 나 착하지. 나 좋지. 그렇습니까? 헤이. 자, 그래서 일단 누가 시험을 쳤나요? 네. 그렇죠. 맨이 시험 쳤습니다. 시험 친 소감이 뭐래요? 그렇죠. The math test was a piece of cake. 그렇죠. 근데 a piece of cake의 진짜 뜻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뭐라고 한 것처럼 들려? 그렇죠. 수학 시험이 케이크 안 조각이었어.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렇죠. 얘가 뭐? 케이크 안 좋아? 뭔 소린데? 그렇죠. 자, 상대방이 한 말의 뜻을 묻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 말고 딴 거 써도 되죠, 그렇죠? 상대방이 했던 말에 대해서 물어볼까? 유가 했던 말에 대해서 물어볼까? 그러니까 그랬더니 it means 하고 있네요. 여기에 what does that that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그렇습니까? 이 경우에는 무조건 I mean 안 된다. I mean 해도 된다. 그렇죠? I mean 해도 되는 거죠. I mean 그렇습니까? 또는 I meant 해도 되죠. 내가 언제 했던 말이니까. 하지만 it meant는 안 된다 했습니다. It means that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It means that the test was really easy. 됐습니까? 그래서 a piece of cake는 뭔 뜻이다? Easy의 뜻이다. 됐습니까? 살펴보고 두 번째 대화입니다. 맨과 워먼의 대화. 이건 맨이 뭐래요? I'm so mad at Julie. She has such a big mouth. 그렇죠. She has such a big mouth. 예, 그랬더니 워먼이 뭐래요? A big mouth? What do you mean? 상대방이 했던 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거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신경 안 쓰고 누가 상대방이 했던 말인지 말든지 뭐 쓸 수 있는 그것도 있죠. 그랬더니 그녀가 과거에 했던 얘기죠. She told everyone my secret.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대화, 짧은 대화. 그래서 맨의 이름, 워먼의 이름 나옵니까? 아니요. 그렇죠. 줄리는 제3자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제3자. 그러니까 지금 맨과 우먼 이름 모를 어떤 남자애와 여자애가 줄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자애가 화가 났죠. 여자가 화났다, 남자애가 화났다? 남자애. 그렇죠. 뭘 보고 알아요? 맨이 뭐라고 했어요? I'm so mad at Julie. I'm so angry at Julie. I'm so upset at Julie. 그러니까 she has a shedding mouth. 그렇죠. 뭐가 크대? 이 뜻을 모르면 걔 입이 정말 커 라고 들리는 거죠. 입이 막 대빵 커. 근데 내가 알기엔 줄리가 입이 크지 않아서 big mouth? 크니? What do you mean?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she told everyone에게 my secret 하고 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big mouth가 뭔 뜻이다? 그렇죠? 입산 사람을 big mouth라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아시나? 오케이. 우리가 또 한번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같이 불려 나오는 거 누구였더라? 에즈가 불려 나온다. 서치 에즈는 뭐뭐처럼 뭐뭐 예를 들 때 쓰는 거고요. 서치 에즈 아닙니다. 서치 설명하면서 같이 명사. 서치 나오면 같이 불려 나오는 애 두 명 더 있는데. 명사. 아니, 서치. 소랑 벨이랑 같이 안 나오던가요? 응? 왜요? 뭐 예, 알겠습니다. 다음, what do you mean? 대신 쓸 수 있는 거, what does it mean? What does a big mouth mean? 하면 되겠죠. She told. 그래서 얘는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직목이라 그러죠. 그렇죠. She told whom? Everyone. What? My secret. 그럼 she told my secret to everyone.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사형식, 사병식 할 때 전치사 뭐 쓰는지는 그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수동태 할 때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수동태에서 챕터 중에 뭐가 있냐면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말했으면 모든 사람들은 뭐 했다? 들었다. 이거 표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것들 아 지나갔으니까 다 이제 뭐 시험도 안 나오는데 몰랐대. 이 마세요. 또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The math test was a piece of cake. A piece of cake 같은 말 뭐다? Easy. Easy다. 다 알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묻고 답하기 랍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요?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How was a... 그 다음 계속해서 How was a piece of cake? What does that mean? 대신 뭐 대신 왔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다른 표현 방법 보인 의미 부를 때
다음에 it means that the test was released. 이런 생략한 가능한 부분이 뭐지? 그다음에 또 묻고 답하기 이것들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I'm so mad at Julie. She has such a big mouth. 전치사를 주의하래요. 그래서 뭐? 이 속에서 뭐? 그렇죠. 빙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mad 바꿔 쓸 수 있는 거. 미친이죠, 그쵸? 미친 거. 그래서 나는 엄청 미쳤어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such so very. 비교하고 그 다음에 뭐지해라 어순주의해라 이거 어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관련 형용사 talkative, have a loose tongue 같은 표현들이 있대요. 됐습니다. talkative가 뭔 뜻이고 have a loose tongue이 뭔 뜻인지. tongue이 뭐였죠? 혀. 그렇죠. 됐습니다. 그럼 she는 누구 대신 왔니? 어, a big mouth? What do you mean? 모르는 거 묻고 답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뭘 넣으면 되겠죠? 그쵸? 그니까 여기 뭐 넣어도 되고 여기에서 왜 say도 아니고 speak도 아니고 그쵸? 네, 네. talk도 아니고 tell을 넣었냐 she는 얘기해도 아니냐 이것들 물어봅시다. 그래서 묻고 답하기 먼저 a piece of cak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는데 How was the math task? 그쵸? 어땠었니? It was a piece of cake. 이 다음 듣고 싶은 당연히 What was a piece of cake? 그러니까 주어가 궁금할 땐 어순이 바뀔 필요가 없다. 이거 자꾸 왜 얘기해? 나중에 좀 이따가 뭐 할 거니까 간접 의문문 할 때 어순이 바뀌는 경우와 안 바뀌는 경우가 그렇게 구분이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piece of cake 모르는 말 묻고 답하기 할 때 What does that mean? 또는 What does it mean? 또 상대방이 한 말이니까 뭐라 그랬는다? What Do you mean? 또는 이때는 What did you mean?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What do you mean? What did you mean? 하지만 What does는 it이 사용되거나 됐을 때는 뭘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fact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제 써야 되는 거고 What does는 뭐 대신하니 What does a piece of cake mean? 하면 되겠죠. piece of cake이 뭔 뜻이야? 예, 그 다음에서 생략 가능한 부분 It means That the test was really easy. 이 답 듣고 싶어. 그렇죠. What does it mean? 그렇죠. 그게 뭔 뜻이잖아. 됐습니까? 그게 뭔 소리고 What does it mean that the test was really eas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화내다 Be mad at mad 대신 쓸 수 있는 거 be a로 시작하는 be angry at be upset at 됐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어쨌든 전치사는 전부 다 at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야 뭐 얘기하겠어. 자 뭔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으니까 같이 설명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봅시다. 뭔지 알고 있는데 일단 틀린 문장 먼저 할게. 됐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쵸? 그쵸? 다음에 또 말도 안 되는 거 아 이것도 정말 안 되죠. 그쵸? 근데 아유 어우 착해라 우리 베리. 베리 너무너무 착해. 그치? 상태잖아. 네. 그리고 배운 기억 납니까? 아니요. 기억이 안 나요? 아 미안. 그렇죠. 나한테 베리만 쓰겠다. It's a very hot day. 그잖아. 네. 엄청 더운 날이야. It's very hot. 엄청 더워. Yeah. 그다음에 틀린 문장 두 개. 얘는 왜 안 돼요? 어가 없어서. 센스도. 아 센스 없어서. 아니야. 자 그러면 얘랑 얘 둘 다 공통점은 매우라는 어뜻이다. 명사가 있어야 돼. 그렇죠. 서치는 뭐 있을 때만 매우라는 뜻으로서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어. 명사가 있을 때만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다 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을 고쳐주려면 It is such a hot day.
됐습니까? 매우 더러운 아이다. 이 리서치 할 때. 그 다음에 얘는 거꾸로 so는 뭐가 없을 때만 없을 때만 쓰인다. It's so hot, 더워. 됐습니까? 하지만 really나 very는 신경 안 써. It's really hot. It's a really hot day. It's very hot day.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꾸며주는 건 얘가 아니야. 서치가 꾸며주는 건 서치가 꾸며주는 건 hot이야. 됐습니까? 하지만 것이 있어야 쓸 때 말이야. 서치는. 반대로 수어는 것이 없어야 쓰인다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이걸 밑으로 보내서 둘이 비교하자. Okay. It is a very hot day. It is a such hot day가 아니란 말이죠. 누가 정상이냐면 얘가 정상입니다. 그쵸? 얘가 정상인데 얘는 왜 이렇게 된다고 그랬더라? 왜 이렇게 되는데, 왜 어의 위치가 얘가 정상이야. 여기 있는 게 정상이란 말이야. 원래는. 응?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고 그랬지? 자, 위에 걸 읽어보세요. It is such a hot day. 읽어보세요. It is a such hot day. 너 같으면 어느 걸로 하겠어. 됐습니까? 아무거나 다 해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면 됐습니까? 소치 있으면 어 있어야 되는지 아는 애들 있어. 됐습니까? 물론 여기도 뭐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됐습니까? 데이 하든지 뭐. 됐습니까? 자, 정리하면 서치는 명사가 있을 때만 서치 어 어떤 무엇 해야 된단 말이야. 서치어 어떤 무엇. 서치어 못생긴 걸 이렇게 하든지. 서치어 뷰티풀 걸 하든지. So beautiful. Also beautiful. Also beautiful. Also beautiful girl. 이런 건 없어. 반대로. So beautiful. So good. So nice. 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거기에 대한 얘기였고요. 베리든 상관없다. 밀리도 상관없다. 그래서 그녀는 떠벌이다 라는 얘기 뭐라 그래요? 그녀는 정말로 떠벌이야? She has such a big mouth. 또는 her so big. 됐습니까? Her mouth is so big. She had such a big mouth. Okay, she는 당연히 누구 대신 왔겠어? Julie 대신 왔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관련, 이 표현의 관련 형용사 talkative, have a loose tongue인데 talkative가 뭐겠어요? 타커팅. 그쵸. 입이 싼 또는 수다쟁이. 됐습니까? She is so 타커팅. 됐습니까? 그러면 she has a loose tongue. loose. 어떤 느슨한. 됐습니까? 그냥 느슨한 혀를 갖고 있어. she 타커팅. 수다쟁이야. 됐습니까? she has a loose. 그 다음 부분 했고요. 자, 여기에 일단 여기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 Big mouth? What do you mean? 그랬어. 그렇죠? 그럼 여기다 뭐 넣어도 될까? I mean she told everyone my secret. 좋네요. 그렇죠. 좋네요. I mean she told everyone my secret. 좋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런 말 하는 건데 이 말도. 그렇죠? 뭔 소리 하는 건데. 그렇죠. 여기 뭐 넣어도 되겠다? Because. 꼭 because, 나는 because 해야 하는데, 우리 이거 좋아요. I mean. 됐습니까? I mean that she told everyone my secret. 됐습니까? 또는 뭐, it means 해도 되겠죠. It means that she told everyone my secret.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굳이 tell 써야 되는 이유는 얘가 면형식이기 때문에, 사형식이기 때문에, 좀, 만화다 중에서 무슨 동사 할 수 있는 거? 수요동사 할 수 있는 형태가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tell은 최소 몇형식부터 쓰인 아 3형식부터 쓰인다. 나한테 말해줘. Tell me 그러니까 진실을 나한테 말해줘. Tell me the truth. 그러니까 그 다음에 tell 쓰는 건 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까지 돼서 5형식까지 갈 수 있죠. Tell은 Tell A to do. 네, she는 줄리 대신 왔고요. 그 다음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speak 1A. 자, KD가 그립니다. 이제 뜻 묻고 답하기가 좀 긴 문장 속에 나오는 거죠? 오케이, 매니 얘기합니다.
아, 매니 저 쭉 대화해서 남자 이름 뭐고 여자 이름 뭐고 뭐 제3의 인물 뭐 나오고 뭔 소리 하는지 쭉 파악할 준비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매니 저 여자한테 뭐래요? 케이시? Can I ask you something? 오케이. 어? 묻는데 왜 something인지 얘기해줘야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얘 뭐로 바꿀 수 있는지 얘기하면 되겠죠? Can I ask you something? 그랬더니 여자애가 Sure! What is it? 진수. 됐습니까? 그래서 맨의 이름은 진수, 여자 이름은 케이시. 오케이. 그랬더니 진수가 뭐래요? Look! I got this text message from my friend Bob. 제3의 인물로 왔네요. 됐습니까? 밥이죠, 밥. 밥한테. I got this text message from my friend Bob. Messages. 아, this니까 여기 messages는 안 되겠네, 그쵸? 단순화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뭐, but I couldn't understand some of it. Understand. 뭐, 이세 대한 얘기 하면 되겠죠. But I couldn't understand some of it. 오케이. 그랬더니 KC가 뭐래요? A part. 그랬더니 Bob이 뭐였대요? Bob sent this message. C-U-L-A-R. 그래놓고 What does it mean? 그렇죠. What does it mean? 그랬더니 어머니 뭐래요? It means see you later. 이시 뭐 되시고 얘기 좀 되겠죠. 그랬더니 저 말해줘서 알았대요. 벌써 알고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서 뭐래요? Oh, I see. Then what does LOL mean? 그렇죠. What does LOL mean? 그랬더니 it means laugh out loud. Laugh spelling 아실 거고 LAUG laugh out loud. 그랬더니 진수가 뭐래요? Ah, now I see. 그러니까 now I get it. 뭐 해도 되겠고 now I know 해도 되겠습니다. Now I know. Now가 했기 때문에 이번엔 I know입니다. Now I know. Thanks, KP. Now I know가 좋겠어요. Now가 있기 때문에 Now I see는 별로 들어보지 않았어. Now I know. 이제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전체 남자 이름은 진수, 여자 이름은 케이티. 그 다음에 제3의 인물은 밥인데 밥이 뭐 했어요? 밥이 했어요. 누구한테 보냈어요? 진수한테. 진수한테 보냈어요. 진수한테 보냈는데 근데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된대요. 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예요? C-U-L-A-R. 그렇죠. 그래서 what does it mean? See, what means see you later? See you later. 그렇죠. 이게 왜 see you later 맞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비슷해서 이번에 발음. 어? 오케이. 얘는 발음 때문에 된 거예요. 발음. Pronunciation. Pronunciation. 그렇죠? Similar 뭐를 갖고 있기 때문에 C-U-L-A-R and see you later have 어떤 pronunciation? Similar pronunciation 됐습니까? Pronunciation. Pronunciation이 발음이라고. 아. 비슷한 발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similar 비슷한 pronunciation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이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나같으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oh, I see. 네. 자, 이거는 공부도 끝난 게 아니죠. 뭐 메시지 안에 저 밥이 보낸 메시지 안에 들어있던 것은 얘랑 얘. 됐습니까? 그래서 I see. Then what does LOL mean? 그랬더니 it means laugh out loud. 발음 비슷해서 좀 아니요. 그래서 이번엔 abbreviation입니다. abbreviation이 뭘 것 같아? 그렇죠. 줄여쓰기죠. 그러니까 뭐 우리 IOC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아이고 인터내셔널 올림픽 컴뭐 뭐야 뭐 커미티인가? 아 커미티가 아니라 인터내셔널 올림픽 커미티 그래서 IOC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쵸? 네. 아 그렇잖아. 네. 그쵸? IMF 알잖아. 네. 인터내셔널 모네터리 펀더멘털인가 뭐라고 그렇게 그쵸? 그니까 그런 걸 보고 abbreviation 이라고 means like a wow. 어 now I see now I know thanks for me. 오케이. 그래서 뭐가 궁금했나 봅시다. Can I ask you something? 에서는 이게 몇 형식이냐? Can I ask you something? 몇 형식이냐?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허락받고 싶은 이거 말고 Can I ask you? 대신 바꿔주시고 남자 이름은 좀 이따가 나오고 의문문인데 왜 some이 사용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Sure, what is it? What is your question? 진수 그가? 오케이. 그래서 남자 이름은 진수고요. 여자 이름은 KC. 오케이.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Yeah, look, I got this text message. 세삼의 등장 인물의 이름은 뭔데? Bob인데 여기서 I got 할 때 I는 누군지, 그 다음에 But I couldn't understand some of it에서 it은 뭔 대신 왔는지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뭐 뜯어가지고 이제 끊어있게 해서 뭐 이 부분 묻고 싶은 거라고 대답 묻고 답할래 이거. 그래서 KT가 What parts he sent this message to you? What does it mean? 그래서 he는 누구에게 왔는지 Who sent this message? 그 다음에 What does it mean? 너무 쉬운 질문이죠? And then see you later. 그래서 see you later이 see you later가 된 이유는 뭘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 참 그 다음에 later 나온 김에 late하고 또 우리 할 얘기 좀 있잖아 그치? later하고 late하고 우리 말도 그쵸? 그쵸? 그거 됐다 나중에 안 불려 나온 거 하나 있잖아 이제. 레이터 그렇죠. 걔들 셋이 얘기해줘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 가족관계에 대한 얘기 좀 해줘야지 걔들. 그렇죠? 네. So I see then what does it mean? I see 이런 뭐 얘기 있고 차이점은. 그 다음에 it means what means.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oh, now I see Thanksgiving. 그래서 전체 내용.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봤으며 어떤 대답을 들었는지 전체 내용 듣고 대화를 상상해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Can I ask you something? 몇 형식? 그렇죠 누구에게 you에게 무엇을 something을 그래서 얘는 뭐? 간이고 얘는 직이죠 그래서 사형식이죠 그럼 그 다음 얘기 할 거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된다? Can I ask something of you? Can I ask something of you? 하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Can I 대신 쓸 수 있는 거? Could I? Could I? Could I ask? Would I? Would I? May I? Should I? Should I? May I ask you? Can I ask you? Could I ask you? 네? 아니요 다 알죠 그쵸 상대방에게 뭐 해달라고 하는 거?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이거는 내게 다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내가 해도 되겠니는 Can I? 자 그러면 이 시험 문제 이렇게도 나와요 가끔씩. 그렇죠? 이렇게 you를 넣어서 똑같은 말이 되겠 Can you answer? 이렇게 해도 되겠죠. 나한테 뭐 좀 대답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해도 되겠니는 Can I? May I? Could I? 응? 응? 오케이 남자 이름은 했고요 남자 이름 뭐였다? 진수 여자 이름은 케이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Can I ask you something 할 때 왜 묻는데도 something이죠? yes라고 말해주면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C, U, N, A, R이나 L, O, L이나 전부 다 영어를 가지고 한 거죠? 그렇죠 진수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아? 그렇죠 케이티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아? 그렇죠 와 좋네요 꼭 그렇죠 편견을 버려야죠 미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또, 또 한국 사람일 수도 있어, 그쵸? 또, 일단 이름이 케이프입니다. 케이프. 호주. 호주 사람일 수도 있죠, 또.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아니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도 아닌 것 같고. 러시아. 러시아도 아니죠. 영국. 네. 영국 사람일 수 있죠. 멕시코. 멕시코는 좀 많아. 걔는 스페니시 있어요. 런던 사람일 수 있죠. 런던. 자 방금 영어를 쓰는 나라들 좀 한번 얘기해보죠 필리핀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뭐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니까 지금 something을 쓴 것을 묻는데도 불구하고 오케이 그래서 의문문이 되어 some이 사용된 이유 했고요 그 다음에 여자 이름은 케이티였습니다 오케이 최선의 인물은 누구고? 밥이고 누구랑 친구 관계다? 진수 진수와 친구 관계죠 케이티 친구도 아니다 뭐 밥과 케이티는 친구다 몰라요 그건 친구일 수 있겠지만 이건 안 나와 정보가 없어 그냥 됐습니다 네, but 누구 but 아인데 누구 but 진수 couldn't understand some of what hurts it what is it hurts and when text message 됐습니까 그 좋네 text message from Bob is 뭐 해주었다 text message 됐습니다. text message from Bob을 이름 모델관 얘기로 써요. 됐습니다. So I couldn't understand some of the text message.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묻고 답해 봅시다.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My friend Bob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 Who whom did you get this text message from? 됐습니까? 누구로, 이거 귀찮으니까 이수로 바꿔서. 너 그거 누구한테 받았어? Whom did you get it? 됐습니까? Who did you get it? From my friend Bob.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text message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what 만들어서? What did you get from your friend Bob? 너 친구 밥한테 뭐 받았어? What did you get from your friend Bob? 됐습니까? 뭐 받았다? Text messag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좀 묻고 답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누구가 어떤 문제를 닥쳤다? 진수가 친구한테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 part? 어떤 부분? 내가 가르쳐줄게. 그래서 he는 누구 되셨습니까? Bob sent this message C-U-L-A-R. What does C-U-L-A-R mean? 됐습니다. 그건 뭔 뜻이지?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음 대화 좀 어색하네. What do? 안 되는 거야. 됐습니다. 들고 와서 상대방이 한 말의 뜻을 다시 물어보는 거면 What does it mean? 되고 What did you mean? 되고 What do you mean? 되지마. 너 들고 와서 이게 뭔 뜻이야? 근데 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되겠어요 여기에? 안 되겠죠. 그게 무슨 뜻이니까 올 수밖에 없어 여기는.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See you at AR means See you later고요. 그 다음에 뭐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얘랑 얘가? 비슷한 말을. 그렇죠. Similar pronunciation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late 나왔으니까 이제 그 얘기 해야죠. 그렇죠? 오케이. 일단 later의 뜻은 나중에죠. 그렇죠. 나중에 보자, 다음에 보자 이 말입니다. late는 늦다. 늦은과 늦게. 당연히 근데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죠. 늦음도 되고 늦게. Get up late은? Get up late은? 늦게. 어찌 일어나다 늦게 일어나. Late morning. 그렇죠. 11시쯤 보고 얘기하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lately는 최근에 라는 뜻이고. 됐습니까? 됐습니까? These days, recently, nowadays.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Lately는 최근에다 그치? Late하고 lately는 아무 관계 없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제형 컨디션 조절 도착했어? We can keep going? Can we keep going? Okay? 졸려? 눈이 따갑다? 예, 시끄럽고, 예. 그래서, LOL means left out loud 했고요. 그래서, 뭐, 내용 파악은 다 했습니다. 네? Okay, 2A 좀 하고요. 아, 잠깐 쉬, 아, 예, 잠깐 쉽시다. 오케이. 그래서 listen and speak to A 간단한 대화. 이번엔 사실 묻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woman이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뭐래요? 진호, I heard that Minsu is moving to Busan. Is that true? 그랬더니 yeah, he is going to move next week. 여기서는 일단 이 문장의 다른 표현 방법이 있겠죠. 이거를 그냥 한 문장으로 중간에 쉼표 놓고 묻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사실 확인하는 거죠. I heard that Minsu is moving to Busan. Is that true?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시제가 뭐다라는 거. 그쵸? 무슨 시제인데 뭐 그런 거죠. 예, yeah, he is going to move. 오케이. 그 다음에 be going to do네요. 그쵸? 계획 말할 때 쓰는 거였고, 이거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거였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대화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I heard that KT is in hospital. 그래서, is that true? No, her sister is in hospital. Okay. I heard that KT is, 여자 이름이 KT는 아니겠죠. 그렇습니까? Is that true? 마찬가지 위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이거 한 문장으로 중간에 쉼표 놓고 묻는 방법과 그 다음에 no 뒤에 생겼던 말 Her sister is in hospital. 네, 이번에 her는 누구 대충 왔는지.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세 번째 가볼까요? I just heard that Mike has five sisters. Does he? 하고 있네요. So five sisters. 그랬더니 yeah, he is from a big family. 오케이. 그러면 does he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뭔가? 오케이. 자, 일단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여자랑 남자랑 대화하는데 남자 이름은 진호, 여자 이름은 민수. 이러면 망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자 이름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이름 모를 여자애가 민수한테, 진호한테, 이렇게 가게 만드는 거죠. 민수는 제 3의 인물입니다. 대화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애가 어떤 얘기를 들었다, 여자애가 어떤 얘기를 들었다? 여자애가 어떤 얘기를 들었죠. 민수가 부산으로 이사갈, 그렇죠, 계획이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이냐 물었더니 이사 간대요 안 간대요? 간대요. 간대죠. 그렇죠. 그는 이사할 계획이다. 언제? 다음 주에. 네. 그래서 진호가 이사가죠. 진호가 서울로 이사가죠. 그렇죠. 민수가 부산으로 이사가죠. 다음 달에 이사가죠. 아니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사가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방해봤고요. 그 다음에, 워먼의 이름은? 없어요. 그렇죠. 맨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애와 어떤 남자애가 제3의 인물 누구에 대해서? KT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자애가 들은 소문은 뭐? KT가 입원 중이라는 거죠. KT is in hospital. 사실이래요? 네. 아니죠. 그렇죠? 입원한 사람 아무도 없죠? 아니요. 누가 입원했어요? 그냥 그렇죠. KT의 동생 또는 누나가 아니겠죠. 언니가 병원 입원 중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KT 입원한 거 아니라는 거. 언니나 누나가, 아니, 언니나 여동생이 결혼에 입원했다는 거. 마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피곤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방금 뭘 들었죠? 네. 그렇죠. 제3의 인물 나옵니다. 마이크가 여자 형제가 몇 명이다? 5명이다. 그렇죠. 진짜냐? 더즈이 뒤에 생략된 말 보이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래서 누가 마이크는 어디 출신이다? 대가족 출신이다. 대가족을 갖고 있다. 뭐 마이크 이 문장의 다른 표현은 뭐 그는 대가족을 가지고 있다. 뭐 영어스럽게 하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진호, I heard that 민수 is moving to 부산. 이제 좀 앞으로 여자 이름 나오면 이 말한 여자가 누구냐, 이 여기 나오는 그 말을 듣고 있는 남자는 누구냐, 민수쟁인가 요거랑 누구인가, 그리고 모한 대신이 수의 반대말 누구니, 이런 것들 보겠습니다. Yeah, he's going to move next week. 그래서는 니가 누구 대신 왔니? 계획 말하고 이런 것들 묻고 답하기, 뭐 이 부분 듣고 싶은 이런 부분 어떻게 됐니? I heard that Katie is in hospital. Is that true? In hospital이 뭔 뜻이니? In a hospital하고 in the hospital하고 in hospital의 차이죠. 생략 가능한 부분이 여기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대신 여러 번 나오는데 뭐는 생각할 수 있고 뭐는 생각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대신 뭐 대신 왔니? 뭐 실수는 학교라고 허는 누구 대신 왔니? 누가 이번에 있니? 여자애가 들은 것은 true인가 false인가? I just heard that Mike has five sisters. Does he? 이게 생각한 말 그쵸? 믿고 답하기 말고 이제 나와봐야겠죠. 아, 네,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수수수수 뭐야?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건 아닌 거 좀 먹고 이렇게 보면 그 것까지 귀엽겠다. 정보를 체크하고 잘하겠어. 그 다음에 he's from big family. he는 다른 표현 방법. he는 누구에서 왔어요? he는 뭐를 하고 있다. big family를 갖고 있고. 자, 그래서 일단 여자의 이름은 뭡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자 이름 정체 모를 여자 이름. 그 다음에 이 대화를 듣고 있는 남자 이름은 진호죠. 진호가 어떤 소식을 알려주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들었던 거 언제? 과거. 이사 가는 건 요까지만 보면 언제지만? 요까지만 보면? 그렇죠. 지금 이사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럴 리가 없죠. 내용상. 그렇죠. 뭐만 하면 진수가 이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죠. 하지만 내용상 이사할 계획이다. 것이다. 그렇습니까? 모든 미래. 그렇죠. Well planned future는 무슨 시대로 하는 중이다 가지고 할 계획이다. 까지 표현할 수 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대선 뭐 다시 왔니? 대선 뭐 다시 왔어? That 민수 is moving to Busan.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대선 생략할 수 있지만, 얘는 생략할 수가 없죠. 얘는 얘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데이십니까? 그러니까, true의 반대말은 뭐든가요? 그렇죠. 알고 있죠. 맞는 true, 틀린 false. 다 형용사입니다. 그렇습니까? true, false. 우리가 뭐, 시험 갈 때 T or F 할 때 T가 true의 뭐 앞글자고, F가 false의 앞글자고. 그 다음에, who is going to move next week? Who is going to move next week? 민수 is going to move next week. 그렇습니까? 그래서 계획 말하게 할 때 he is going to move 해야 되고 he is planning to move. 그럼 뭐 he is moving next week 아니 되겠죠. 계획된 일이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Who is going to move next week에 대한 대답? 민수 is going to move.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당연히 when is he going to move.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re is he going to move에 대한 대답 할 수 있어 없어? 부산. To 부산. 됐습니까? 어디 이사갈 계획이니? 부산으로 이사갈 계획이다. 정보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사가니? 민수가 이사가? 언제 이사가니? 다음 주에 이사가? 어디 이사가니? 부산에 이사가? 정보들 방금에 들었던 거. 민수가 궁금했나? 이름 모를 여자애가 궁금했나? 여자애가 궁금했고 그런 것을 누구한테 확인해봤더니 진수한테 확인해봤더니 true였어? false였어? true였죠. 그렇습니까? 아, 진우인가요? 아 진우네 미안합니다. I'm sorry.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n hospital. I heard that Katie is in hospital. KT가 입원했어요. 입원에 있다. 됐습니까? 들었던 거 언제? 과거. 입원에 있는 건 언제라고 들었어? 현재라고 들었는데 true든가요? false든가요? false죠. 됐습니까? 당연히 이 대선 생략할 수 있지만 이 대선 생략할 수가 없고 대선 KT is in hospital. 됐습니까? is that KT is in hospital true?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 가짜 주어 쓰겠죠? 그쵸? Is it true that KT is in hospital? 해도 되겠죠? 그쵸? 동의하십니까? Is it true that KT is in hospital? 그 다음에 her는 whose sister? KT's sister is in hospital. 그러니까 KT's 어떻게 쓰는지 알고 여기 알죠? 여기다가 위에다 점 찍고 S 하면 되겠죠? her는 KT's 대신하죠. 소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실 거고요. 그래서 누가 입원했다? KT's sister is in hospital. 그렇습니다. 그래서 true입니까? false다? false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다? Who is in hospital? 그럼 이 대답 듣고 싶다. 그렇죠. Whose sister is in hospital? 그러니까 누구의 sister와 이런 중에 할 때는 whose sister is in hospital? 동의하십니까? 파이팅! 으쌰 으쌰! 오케이! May I? May I? Can I? Could I? Finish it? 오케이! 그 다음에 I heard that Mike has five sisters. 묻고 답하기! 일단 does he 뒤에 생겼던 말부터 I just heard that Mike has five sisters. Does he? Have five sisters? 생각했죠. Does he have five sisters? 그는 또 다섯 명의 여자 형제를 갖고 있니? 말고 그는 does he 대신 쓸 수 있는 건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뭐 right도 있지만 아까 했던 뭐 그거 사실이니? Is that true? 다 쓴단 말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만약에 요렇게 해서 물어본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 I could have five sisters 하고 심표하면 여기는 앞에 not이 있어 없어? 그렇죠? 없으니까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Doesn't he? 해야 되겠죠. Doesn't he have five sisters? 이거 부가의문으로 할 때는 not이 없었기 때문에 not을 넣고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부가의문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오케이. 너는 영어를 사용한다. 안 그러니? 오케이. 여기 뭐 들어있지? 그렇죠. Don't you? You speak English? Don't you? 영어를 사용한다면? Yes. Yes. Yes, I do. Yes, I speak English. 안 쓴다면? No, I don't.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리사는 화가 안 났어. Wasn't angry였다. 그러면? 그렇죠. Was Lisa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뭐로 바꿔야 된다? 대명사로 바꿔야 되겠죠. Was she? 그렇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화가 났다면 Yes, she was angry. 생각된 말 생각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Yes, she was. 화가 안 났다면 No, she wasn't angry.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해리는 수영을 못한답니다. 해리는 수영을 못해요. Harry can't swim. 할 수 있나? Can he? 그렇습니까? 그 보고 알았죠. 그렇습니까? Can Harry는 안 된다. 왜? 반드시 바꿔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습니까? 주어를 반드시 뭐로 바꾼 다음에? 대명사로 바꾼 다음에 부가의문을 써요. 부가의문의 미덕은 길이가 짧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긴 주어가 막 있는데 긴 주어를 계속해서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일을 적응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길을 바꿔 쓸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Yes, he can swim. 못하면 No, he can swim. 그 다음에 이 가게는 값이 가격이 비싸다. This shop is expensive. 아닌가? Isn't it? 그렇습니까? 만약에 비싸다면 Yes, it is expensive. 안 비싸다면 No, it isn't expensive.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과거 시제네요. 그는 참석 안 했다. He didn't attend the convention. 했었나? Did he? Did he? Did he, did he attend the convention? 됐습니까? 대충 영어 정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he is from a big family는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a big family. 해야 되겠죠. He has a big family. He는 누구 되지 왔더라? Mike. 밀크로 보이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짧은 거 맞고요. 이제 소문을 또 자기가 들은 소문이 저 true인지 false인지 확인하는 대화로 가보겠습니다. 소문은 아니네요. 그래서 팩트 체크네요. 뭔가 내용상. 그래서 워머니 뭐라 그래요? Mr. Hong, can I ask you something? 그랬죠. 그때 미스 홍이 뭐래요? Sure. What is it, 지민? 뭔가. 예, 그랬더니 워머니 지민이가 이제 이름 붙여주는 게 좋겠죠. 지민이가 뭐래요? Well, I heard that tsunami is an Indonesian word. Is that true? 하면 되겠죠. I heard that tsunami is an 이건 대문자 해야 되는 거 아시죠? Indonesian word. Is that true? 네. 그랬더니 Mr. Hong이 뭐래요? No, it's Japanese. It means a very 그렇죠. It means a very large wave. 뭐 big 해도 되겠죠, 대문자. It means a very big wave. 오케이. 요거 가지고 그거 하면 되겠다. 그치? 여기다가 첫 번째 a very large wave에다가 so를 넣을 수 있는지 such를 넣을 수 있는지 난 갑자기 궁금해졌어. 됐습니까? 같은 의미를 so나 such를 쓸 건데. 됐습니까? 오케이. No, in Japanese it means a very large wave.
네, 그랬더니 지민이가 뭐래요? Then, what about typhoon? Is that Japanese too? 그랬더니 Mr. Hong이 No, typhoon is Chinese. 오케이. 뭐 제대로 아는 게 없네. 그렇죠?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쭉 읽고 나서는 지민이는 쓰나미가 뭔 줄 알았는데 뭐였다. 됐습니까? 지민이는 타이푼이 뭐라고 생각했는데 뭐였다.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부러 지민이 멍청이 캐스팅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복잡, 머리 복잡하게 하려고요. 뭐 하나라도 맞는 거 있으면 머리가 덜 복잡할 텐데. 됐습니까? Okay, no, typhoon is Chinese. 그래서 그랬더니 지민이가 뭐래요? What does typhoon mean? 오케이, 그랬더니 타이푼, Mr. Hong이 타이푼 means a strong 뒤에 나오니까 heavy storm with strong winds 안 되겠죠? 뭐 hard 해도 되겠죠? Hard storm with strong winds. Oh, I see. I didn't know that. Mr. Hong이 그럼 뭘 한다? What the hell do you know? 알겠죠?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내용파 워머의 이름은 지민이었고요. 맨의 이름은 미스터 홍이었습니다. 됐습니다. 둘의 관계는? 그렇죠. 모르죠. 근데 뭐 예상하기로는 뭐 teacher and student 일 것만 같습니다. 됐습니다. 미스터 홍이 선생님인 경우가 많지 않은데 모릅니다. 근데 한번. 그래서 미스터 홍이 궁금한 게 아니고 누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민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몇 가지를 궁금한 거야? 두 가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Well, tsunami is an Asian word. 그렇죠. 좀 친구 잘 사귀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친구를 잘못 사귀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예.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말인데 이 말 지민이 들었죠. 그러니까 어? Is that true? 사실인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뭘 아는 친구인가 모르는 친구인가? 모르는 친구인가? 사실 알고 봤더니 팩트체크 했더니 이슨 모르시면 얘기 하면 되겠죠. 이슨 남이? 쓰나미 is 재패니 타이푼 저런 친구 이렇게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알겠습니까? 쓰나미는 재패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쓰나미 means a very large wave. 자, wave가 이런 뜻이 있죠? 오히려 뭔 뜻이야? 파도라는 뜻이죠. 그렇습니까? 외부에 다양한 뜻을 붙였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궁금합니다. What about typhoon? Is that Japanese too? What does typhoon mean? 이 말이죠. 그렇죠? 아, 아니네요. What about typhoon의 숨은 의미는? 숨은 의미는? Is typhoon a Japanese word?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Is typhoon a Japanese word? 해서 이게 뭐가 무슨 뜻이냐? What 이거 대신 바꿔주시면 뭐니? 해서 What does typhoon mean? 하면 땡 탈락. 그렇습니까? What does typhoon mean이 아니야? 이 짧은 게 뭐다? Is typhoon a Japanese word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typhoon은 일본어인가요? 애들이 이거 묻죠. 묻었네 많이. Is that Japanese too? 마찬가지인가요? No, typhoon is Chinese. 그래서 타이푼 우리나라 말 뭐하고 발음이 있을 때? 그렇죠. 뭐다? Chinese야. 뭐 할 때? 어, 태풍 무슨 태? 그렇죠. 무슨 태? 클 태. 무슨 풍? 바람풍. 그렇습니다. 태풍이죠. 바람이란 뜻이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왔다. 이제 아까는 타이푼이 일본어인지 물어봤고요. 이번에는 뭘로 타이푼의 의미를 묻네요. 타이푼의 의미는 타이푼 means a heavy storm with strong winds. 오케이. 드디어 몇 가지를 알게 됐다? 두 가지. 그렇죠. 누가 뭐라는 의미하고 무슨 세 가지. 세 가지를 알게 됐네? 봅시다. 정리해봅시다. 내가 알게 된 거랑 정리해봅시다. 그래서 지민이가 알게 된 건 첫 번째 뭐?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단어가 아닌 뭐다? 일본어다. 그리고 쓰나미의 의미는 커다란 파도란 뜻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알게 된 거. 그렇죠. 타이푼은 뭐가 아니라 일본어가 아니고 중국어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녀석의 뜻은 뭐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heavy storm with strong winds다. I didn't know that.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기. 오케이. 그래서 대화하는 남자의 이름은 미스터 홍, 여자 이름은 지민이. 됐습니까? 제3의 인물은 누구? 없죠. 됐습니까? 하지만 뭔가가 나오죠. 뭐에 대해서 물어봤고, 쓰나미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 다음에 또 뭐? 타이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거. 저, 당신은 뭐니까? 나의 티처니까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Yes라는 대답을. 그 다음에 Can I? May I? Could I? 제가 해도 될까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ure, what is it? 궁금한 점이 뭐니? 라고 물었죠. Well, I heard that. 이 that 중에 생략할 수 있는 건 얘죠? 그렇죠? 얘는 생략할 수가 없다. 아까 했던 거. 그 다음에 국가 형용사 한번 쭉 정리 한번 간단하게 해봅시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it. 저 it은 무슨 뭐 좋았다? Tsunami is Japanese. Tsunami means 묻고 답하기. 됐습니다. 그럼 쓰나미란 무엇인가? 이거 해석하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뭐 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난 꼭 소울을 써보고 싶어. 내가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What about typhoon? What about typhoon은 뭔 뜻이었느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Is that? 할 때 that 있죠. 이 that은 뭐한? 올렸어. Is that? 할 때 이 that은 뭐냐? 타이푼이 좀 그래서 태풍 원하나 말인가? 그 다음에 What does typhoon mean?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뜻이 궁금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이렇게 했다고 다시 보고요. 그래서 One means a heavy storm with strong winds. One means a heavy storm with strong winds. Typhoon means. 그 다음에 윗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그 다음에 heavy의 다양한 의미. 그 다음에 I didn't know that 뒤에 생각된 말이 뭔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는 다 했네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 형용사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erman은 무슨 뜻이야? 독일어, 독인 알고 있네요. 그니까 뭐 요 정도는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라 그랬죠. 이거 됐습니까? 우리가 흔히 스위스 하는 건 원래 뭐라고 해야 되고 스위틀란드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코리언에 해당되는 것이 스위스다 이런 얘기 한번 있고요. 잉글랜드 잉글리시 알 거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 아이리시 이러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프렌치는 스펠링 A가 E로 바뀌는 점 때문에 됐습니까? 프렌치 프라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A가 아니고 여기는 E입니다. 스펠링 때문에 종종 얘도 좀 출제 빈도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스펠링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서로 반대로 거꾸로 바꿔서 생각하기 때문에 출제 빈도. 그렇습니까? Made in Germany. 그렇습니까? 어디서? 독일에서 만들어진. Made in Korea냐? Made in Korea야. 그러니까 Made in Germany. Made by German.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독일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Made by German, made in Germany. Spain, Spanish, American, Greece, Greek. Rome, Roman. 뭐, 얘는 잘 안 나올 건데. 얘도 좀 특이한 점이 있죠? 필리핀이 필리핀어가 되는데요. PH의 발음이 뭐랑 똑같다 보니까? F랑 똑같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요. 필리핀어. 인디아, 인디안. 이거 나오죠? 인도네시아는 나오고. Turkish. 이런 것도 있다. 예, 한번 쭉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자만복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It's Japanese 했습니다. What's Japanese? What's Japanese? Tsunami is Japanese and tsunami means a very large wave. 오케이. 그 다음에 이 very 대신 쓸 수 있는 건 search를 쓸 수 있다. 그렇죠. search를 쓰면 근데 어순이 좀 바뀌죠. search를 썼을 때 어떻게 된다? Such a large wav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냥 really는 써도 됩니다. A really large wave. really는 상관없죠. 순서 안 맞는지요. 그 다음에 so를 굳이 쓰고 싶다면
방법이 없죠. 그렇습니까? 웨이브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웨이브를 쓸 수는 없다. 그렇습니까? 쓴다면 그렇습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마라. 웨이브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a very large wave다. 자, 웨이브의 뜻은 여기서는 파도죠. 그렇죠? 또 무슨 뜻도 있나요? 그렇죠? 저기 저러고 있죠. 그렇습니까? 물결, 파동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손을 흔들다. 16분의 하필이 있죠, 선생님. 그렇죠? 그렇습니까? 손을 흔들다. 그 다음 then what about typhoon? 의 뜻은 is 뭐였어? is Japanese too. 그렇죠? 뒤에 있지만 그렇습니까? is typhoon a Japanese word? 이렇게 쓰였죠. A type of Japanese word? Is it a Japanese word? 입니까? 이렇게 쓰여. 네, 뜻을 묻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네, 그래서 is that Japanese? 할 때 대신 typhoon 대신 왔고요. 그 다음에 태풍은 어느 나라 말이다? Chinese. 됐습니다. 중국어다. 왜 what the typhoon? 자, 의미를 표현 what the typhoon mean 이라든지 이외에도 상대방이 했던 말을 다시 물어볼 때는 what does it mean 또는 what do you mean 도 되죠. 됐습니까? 후에 또 뭐가 가능할까? 헤이, 이렇게 해도 되네요.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그렇죠. 뭐의 무엇을 the meaning of typhoon 되죠. Can you tell me the meaning? Can you tell the meaning of typhoon? 이런 것도 되겠고요. 네,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 뭐 여기에 what does typhoon mean에 이거 바꿔줄 수 있는 거 있을 때 can you tell me the meaning of typhoon 하면 같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거 실력이면 우리가 can you tell me the meaning of typhoon 되죠? 굳이 쓸 필요 없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typhoon이 뭔데 이래도 되겠죠? typhoon이 뭐니? What is, 아, 묻는 거. What is typhoon? 이렇게 해줘. 그 다음에, 너는, 아, 이거 좋은데. 얘랑 합칠 거야. 괜찮아. 이거 태웠잖아. 너는 아니. 두유 뭐래? 두유. 이거 아닌 거. 이게 얘랑 합치면, 우리말로 너는 아니, 무엇을, 타이푼이 무엇을 의미하기가 아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라 문법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뭐 하려고 했는지 알죠? 모릅니까? 얘랑 맞출 건데 얘가 계속 주인장 노릇하고 얘가 이놈들 속에 들어가잖아. 그쵸? 그럼 얘는 자신의 느낌을 갖고 있어야 돼. 느낌 없이 뜻만 갖고 있어야 돼. 그쵸? 그렇습니까? 얘가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얘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의문의 느낌이 말잖아. 그렇죠? 근데 이 문장의 주인이 얘인데 얘가 하면 얘는 부하잖아. 그렇죠? 그럼 분명한테 뭐다? Do you know what typhoon means? 그렇습니까? 무슨 의문문? 특정 의문문을 모른다? 반대 의문문이다. Do you know what typhoon means? 그렇습니까? 넌 타이푼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 알고 있니? Do you know what typhoon means?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네요. 좀 비켜준대요. 난 뭐한다? 난 궁금하다. 그렇죠? 타이푼이 무슨 뜻인지 I wonder what typhoon means. 그렇습니까? 방금 한 건 왜 했어요? 모터 시험 문제 대비하는 건지 알죠? 얘는 쓸 수 있는 것들을. 그렇습니까? What the typhoon be? 또는 그냥 간단하게 그거 뭐니? What is it? 일자리에 typhoon 넣어서 typhoon 뭡니까? What is typhoon? 가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what the typhoon mean? What is typhoon? 그 다음에 너는 의미를 얘기해 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about meaning of typhoon? 그 다음에 합칩니다. 너는 typhoon이 뭔지 아니? Do you know what typhoon means? 그렇습니까? 뭐가 된다고 합치면? 자, 얘 끊어 읽으면 이렇게 되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어순이 뭐라 그래? 무슨 문의 어순? 의문문의 어순이다. Does it mean? 그래, 더 이상 얘가 이 속으로 들어갈 때 의문문의 어순이 유지되면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얘를
묻고 싶을 때 여기 들어있던 녀석이 이걸로 나와도 됐잖아. 그럼 얘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란 말이야.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Do you know what typhoon means?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I wonder what typhoon means. 됐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뭐하고 Do you know? 넌 아니 하고 I wonder. 난 뭐한다? 나는 궁금하다. 같은 표현이 될 수 있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What means a heavy storm with strong winds? 쓰나미야? 타이푼이야? 타이푼 means. 자, 여기에 with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A heavy storm with strong winds의 with은 그렇죠. 뭐뭐를 동반한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강한 바람을 동반한 아주 강력한 태풍이죠. 강한 바람을 동반한 강력한 태풍 A heavy storm with strong winds. 자, heavy.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뜻은 어떤? Road. 그때 반대말은? Light.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heavy의 뜻은 무거운 태풍 아니고 어떤 심한? 그러면 뭐 H-U-C-R은 뭐? Hard. Harsh. 이런 것도 바꿀 수 있어요. Hard storm, harsh storm, strong storm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됐습니다. Okay. Oh, I see. 자, 앞에 했던 걸로 가면 I didn't know that it means a heavy storm with strong winds. 뭐야, 정말 몰랐다. 됐습니다. Typhoon means a heavy storm with strong winds. 또 몰랐다. 됐습니다. Okay. 그래서 that은 뭐 대신 왔다? 얘를 통째로 뭐 해왔다? 잡아왔다. 됐습니다. 지시되는 거 가지고. Okay. 정리 다 해봤고요. 랩업 1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문제 풀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 시간 될 때 풀이 하도록 할 거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어? 아, 언제 끝나냐고? 지금 끝난 거 아니야? 지금 끝났는데 나 언제 끝나냐고 물어본 거 아니야?